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이틀 전에 울산의 언론인 굿뉴스 울산 박정관 편집장이 황영웅을 응원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더니, 울산 분들이 드디어 울산 히어로 황영웅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했다고 아주 기뻐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댓글을 검색을 하다가 바로 그 박정관 편집장이 올린 댓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굿뉴스 울산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뮤직 세라피를 선보이는 황영웅 가수의 불타는 트롯맨을 시청하지 못했는데 결승 앞두고 언론 방송이 어지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 팩트 체크하려 해도 사실 보도가 없었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의 영상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제천까지 다녀왔는데, 황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육성 휴대폰 통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황영웅 가수를 응원했고, 노래 부를 자유를 뺏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첫 발을 뗐구나 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선생님, 오늘 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전직 울산시장에게도 내용을 보내면서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굿뉴스 울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히어로라 불리는 뮤지션 황영웅 가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겠지만은 이것이 천우신조처럼 재기의 발판이 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고진감래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기에 황영웅 가수는 이웃에 봉사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죄송할 게 없는데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조갑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란 필명을 쓰신 분이 또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스베가스 70대 노인이랍니다. 요즘은 선생님 방송 듣는 걸로 하루를 보내면서 황영웅 가수 노래도 들으며 울었다 웃었다 혼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답니다. 손주들이 다 커서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자 황영웅 가수의 노래가 나오더군요. 그 노래 가사는 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아 고마웠다. 나 자신한테 하는 듯 했어요. 오죽하면은 엄마 죽으면은 그 노래 들려달라고 말하겠어요. 선생님은 참 정의로운 분이세요. 끝까지 항변해 주세요. 가수님이 재기하면 한국에 가려고요.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때 선생님도 뵀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저도 72세 된 할머니입니다. 50대 중반에 못다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고 전문대를 나와서 제가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룬 한 사람이에요. 나이 많다고 논하는 자들 한심하고 저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 좋은 환경에서 배운 기자들이 너무 불쾌합니다. 다른 분은 이라고만 썼습니다.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면은 정말 무지한 기레기들은 나이 안 먹나요?
나이 들면 무지하고 아둔한 게 아니라 많은 지혜와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져서 현명해집니다. 그렇죠. 또 다른 댓글은 학벌 자랑 마라 라고 시작됩니다. 인생살이가 학벌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인생 배우는 게 그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이다. 금방 진 애들아,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인생 잘 살며 행복해 하더라.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의 차이를 두지 말고 욕심 없이 마음 비우며 사는 게 그게 학벌보다 더 소중하단다. 젊은 많이 배웠다고 자랑질이나 하는 자들아, 너희들 부모를 보아라. 무지한 노인이라고 쓴 기자분, 요즘 5, 6, 70대가 트로트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요. 가방끈도 길답니다. 이 세대는 시간 빵빵, 여유 빵빵, 체력 빵빵 무시하지 마세요.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 지식, 여유 많고요. 제2의 전성기고요. 경제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딱 노인들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노인들 대단합니다. The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황영웅을 지키는데 주력 세력이 된 것은 과거에 공산당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번영시켜서 오늘날의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든 그 마음이 이번에는 황영웅 지키기, 황영웅을 때리는 언론사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맞서 싸우던 그 마음이 황영웅을 지키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죠. 민크람불은 이런 통계를 내주셨습니다. 4월 12일 현재 황영웅 멜론 차트, 멜론이라는 음원 플랫폼의 랭킹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습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6위 100년의 약속, 13위 인생아 고마웠다, 14위 안 볼 때 없을 때, 22위 미운 사랑, 23위 영원한 내 사랑, 41위 빈지게, 이렇게 많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빈지게, 영원한 내 사랑, 미운 사랑, 안 볼 때 없을 때, 인생아 고마웠다, 100년의 약속, 여섯 곡이 올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100등 안에 황영웅 노래 6개가 올라 있는 겁니다. 활동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MBN과 TV조선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떠냐? 손태진 그리고 안승훈인데, MBN 우승자 손태진의 타이는 92위에서 96위로 내려갔고 나머지 두 곡은 10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TV조선에서 강력히 밀어준다던 안승훈은 세 곡이 100등 안에 있습니다. 17등 시절 인연, 31등 돌릴 수 없는 세월, 78등 싹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자진 하차해가지고 6억 원을 포기한 황영웅이 음원 시장에서는 챔피언이 된 안성훈과 손태진을 젖히고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의 마음, 노래를 알아주는, 노래를 사랑하는 이 귀가 밝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챔피언은 황영웅이라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언론이 하는 대로 황영웅이 망가졌더라면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황영웅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황영웅이 부른 노래가 음원시장에서
손태진, 안성훈을 앞서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대중가요를 전혀 듣지 않던 제가 황영웅 노래는 계속 듣고 싶고 멈출 수가 없어요. 들어본 사람만 압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비난은 멈추시고 응원해 주세요. 황영웅님이 속히 복귀해서 국민들의 상처를 노래로 위로해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고 탄식만 나옵니다. 계속 비난만 하면 기자 여러분이 더 초라해지고 영웅님은 더 영웅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 덕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요 무대를 매주 애청하는 70대 할머니입니다. 황영웅 가수 노래를 듣고부터는 가요 무대 노래가 나오신 가수분께는 미안하지만 싱겁게 들립니다. 차라리 황영웅 유튜브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른 노래들은 한번 들으면 두 번은 못 듣는데 황영웅 노래는 반복해서 종일 들어도 더 듣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김치와 쌀밥이 질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명언입니다. 황영웅 노래는 한국인들에게 김치와 쌀밥이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